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드디어 민 공방분 화분이 이렇게 새로 가마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 비즈가 있고 코사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코사지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이런 아이들이 코사지이고, 요런, 반짝이가 붙어 있는 아이들을 비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첫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큰 사이즈, 아이고 세상에, 멋진 아이들도 구경하겠습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응가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이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가 다육이 사셨어요? 어머, 그래요? 흙을 털어 왔어요? 화분 샀어요? 깔망도 없고 또 흙을 사야 돼요? 세상에. 이화랜드에서 화분 구매하시면 6만 원 이상 12만 원 이상, 24만 원 이상 흙을 드립니다. 자, 그 이전에 화분 구경하기 전에 내 자랑을 좀 하고. 자, 이렇게, 자, 그 NBS라고 하는 한국농업방송에서 농부, 맞아요. 귀농한 사람, 5년 이내에 귀농했는데, 1년에 매출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골라서 다큐를 찍어주시는데, 바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나를 찍어서 세상에 조회수가 나는 농부다 282회라고 꼭 치시면 내가 나옵니다. 혼자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어떻게요? 내가 스스로 저를 출연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아이고, 나는 농부다에서 출연시켜줘서 약 50분 동안 나를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출연을 해줍니다. 아이고, 좋아라. 자, 코사지 분은 제가 따로 이름 짓지 않아요. 비즈는 제가 비즈라고 붙였지만, 자, 민공방분, 요즘에 부엉이가 어때요? 뜨는 새예요? 왜? 아, 부자 된대. 그리고 아이고, 그래, 나는 부자야. 그러면 이렇게 꽃다발, 아이고 이뻐라. 나는 이렇게 마차, 아이고 이뻐라. 자, 민공방분 11번으로 가겠어요. 민공방분 11번. 자, 사이즈, 자, 갑니다. 사이즈. 자, 민공방분은 11번은 살짝 직사각형이에요. 어머, 13 정도 되지요? 13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1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높이요? 자, 이렇게 재면 10.5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 공방분 11번, 13 곱하기 11.5 곱하기 10.5, 하나 24,000원, 세개 하면 72,000원. 아따, 이쁘다. 그죠? 자, 끝내줍니다.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자, 민 공방분 12번 갑니다. 약간 정사각형입니다. 11,
맞지요? 그리고 가로 세로 11을 맞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니까 조금 전에 봤던 직사각형보다 살짝 높아요. 이 높낮이가 있는 게 얼만큼 좋으냐면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높낮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11번은 높이가 10.5, 12번은 12cm. 살짝 높아요. 자, 그래서 크기 비교요? 합니다. 자, 민 공방분 11번. 자, 11, 13 곱하기 11.5 곱하기 10.5. 하나 24,000원, 세 개는 72,000원. 자, 민 공방분 12번. 11 곱하기 11, 정사각형 정도로 보입니다. 곱하기 높이는 12, 살짝 높습니다. 하나 24,000원, 세개 72,000원. 자, 갑니다. 어떻게? 짠짠짠짠. 이렇게 굽다리. 배수요? 세상에. 내 얼굴 보이나요? 배수가 내 얼굴 크기만 합니다. 대빵 큽니다. 자, 굽다리는 개구리 다리보다 살짝 두꺼비 다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과 12번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비즈예요. 자, 비즈인데 지난번 본 영상보다는 살짝 톤이 달라서 제가 이 영상에 올려드려요. 자, 민공방분 13번도 똑같이 11 곱하기 11, 높이는 12. 맞지요? 맞지요? 하나 24,000원, 세 개면 72,000원. 자, 그림으로, 자, 요렇게 하셔도 좋고, 요렇게 하셔도 좋고, 요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민공방분 14번은 직사각형이에요. 여기가 1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1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0 정도 됩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배송 10개를 받고 5개를 받으면 사이즈가 죄 다릅니다. 이해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살짝 직사각형이잖아요. 살짝 정사각형이잖아요. 높이 어때요? 그래서 3개를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요렇게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너무 괜찮잖아요. 크기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민공방분 13번은 11 곱하기 11.5 곱하기 12. 하나 24,000원. 세 개는 72,000원. 자, 민공방분 14번은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은 하나 24,000원, 세개 72,000원.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수. 배수. 내 얼굴만. 지 얼굴 이만한가? 자, 정사각형, 직사각형. 자, 한 번만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시겠어요? 이네들은 비즈죠? 비즈라고 안 하셔도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코사지. 맞죠? 자, 아이고, 좋아요. 자, 작은 사이즈는 나도 봤다. 나도 있다. 조금만 큰거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자, 가격대가 민공방부는 24,000원, 32,000원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자, 15번, 16번인데, 어머, 너도 그러면 이렇게 와라. 이렇게. 자, 이렇게 오면 15번은 정사각형, 16번은 직사각형. 가격은 같습니다. 자, 정사각형은 13.5? 오, 세상에. 자, 13.5 맞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그다음에 이렇게 13.5 나옵니다. 어머, 모두 다 같네요. 자, 이 10, 민공방분 15번은 정사각형이고, 하나 32,000원, 두개 64,000원입니다. 그림은 요렇게 멋진 액자 그림도 있고 마차 그림도 있고 참 멋지죠? 그리고 또 어머, 얘는 수레네, 수레. 그죠? 그리고 이렇게 꽃다발. 자, 그리고 요 어머, 세상에 이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민공방분 16번은 살짝 길어요.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철화 심거나 그다음에 옥연 심으면 너무 이쁠 듯 싶습니다. 자, 민공방분 16번.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하나 32,000원. 두개 하면 64,000원. 자, 그림 갈까요? 자, 요렇게. 자, 직사각형이죠? 살짝 직사각형. 그다음에 살짝 정사각형. 보셨죠? 자, 전체적으로 요쪽 두 개는 정사각형, 여기 두 개는 직사각형. 자,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민공방 15번은 살짝 정사각형, 민공방 16번은 살짝
짝 직사각형 되셨죠? 어머 나 이런 애 참 이쁘네. 사진 액자 같아요. 액자에 꽃다발이 탁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비즈 꽃나무에 반짝반짝 꽃나무에 어머 우리 집인가? 그쵸? 자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민공방 15번 민공방 16번 자 그 다음에 요 라인 가장 좋아합니다. 민공방 17번하고 18번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기 입구가 19x10인데 높이가 16.5. 가격은 24,000원, 3개 72,000원.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민공방 잠깐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고. 자, 민공방 17번. 코사지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9x19x16.5 그리고 가격은 하나에 24,000원 3개에 72,000원 자 그리고 제가 요 화분 갑니다. 민공방 18번 요게 수량이 많이 없습니다. 자 11x11은 사이즈가 어때요? 17까지 나옵니다. 18까지 나오네요. 18. 어머 그래요. 18이라고 할게요. 어머 너무 커. 자 요렇게 크기가 다릅니다. 살짝 다르죠? 입구도 다릅니다. 살짝 다릅니다. 가격은 32,000원. 17번은 24,000원. 자 크기요? 어머 잘 오늘 영상이 너무 이쁘다. 그죠? 민공방 17번은 24,000원. 민공방 18번은 32,000원. 그리고 민공방 비즈 5번은 자 민공방 18번은 코사지잖아요. 얘는 비즈예요. 그래서 나는 코사지 달라 비즈 달라 하시면 되는데 아예 번호로 제가 간단하게 아유 민공방 5번 달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공방 비즈 5번 달라 그러시면 요렇게 달린 아이들이 갑니다. 이뻐요? 얘네도 이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살짝 보면 요렇게 맞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 비즈 5번 가격은 32,000원 두 개 하면 64,000원 그리고 민공방 18번 하나 32,000원 두 개 64,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뻐하는 요아이 이 화분 아이고 세상에 저 이름이 아무것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나 철화를 심기에 딱 알맞는 민공방분 19번 자 민공방 19번은 코사지인데 정말 예뻐요. 요 화분 제가 사이즈 갈까요? 자 요 하나만 잠깐 더 내려와 봐라. 자 요렇게 해서 17 나오나요? 예, 17. 그 다음에 여기가 14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 자, 맞죠? 이렇게 해서 민공방 19번은 하나 32,000원, 두 개 64,000원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그 우리 요새 금철화 많이 심으시고 군생, 국민다육이 온슬로우 벤바디스 군생 정말 예뻐요. 최고로 예쁩니다. 민공방 19번이고 17 곱하기 14 곱하기 11은 한 개 32,000원 두 개 64,000원 아 푸시케 아유 세상에 그래도 한번 다시 가요. 이 화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하겠어요. 5만원이에요 5만원 요 영상은 다시 5만원으로 소개할게요. 캡처요? 캡처 하실래요? 자 하나 둘 셋 요 영상은 다음 영상에 민공방분 시리즈 중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화분은 5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푸시케 아유 세상에 이렇게 위에서 볼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시리즈 중에서 주로 코사지를 많이 갖고 코사지 쓰시는 분은 코사지만 또 비즈 쓰시는 분은 비즈만 그런 게 어딨어. 코사지도 이쁘고 비즈도 이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혼합 세트를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쑥쑥이 흙을 분갈이 흙을 드리는지 자 소개합니다. 영상 구경하고 가세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토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 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혼탄이죠? 혼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따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